김현정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간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어요. 두 친구 모두 임신 중이고 저만 싱글이죠. 그중 한 친구가 4살짜리 큰딸 지호를 데리고 나왔는데 불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큰애가 뱃속 동생 성별을 말하면 그게 다 맞는데.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 그 아들이 네. 사촌 동생이지만 네. 뱃속에 있을 때 그 와이프의 오빠 그 첫애 뱃속에 있을 때도 아들이요. 근데 아들 나왔어요. 진짜요? 이번에 또 둘째를 이제 딸 낳았는데 네. 그 전에도 딸이요. 딸 나왔어요. 신기하다. 돗자리를 깔아주세요. 그런가. 병원에 내보내주세요. 병원에. 아니 병원에 그냥 병원 앞에. 아들이요. 힘들겠다. 진짜 신기하다. 애들은 영혼이 맑으니까 예지력 같은 거 있는 게 아닐까? 저희는 4살 지호에게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지호야, 엄마 뱃속에는 여자아가가 있어, 남자아가가 있어? 그때 지호는 동생의 성별을 모르는 상태였는데 대뜸 여자아가! 딱 맞춘 거예요. 우린 흥분하며 다시 물었죠. 네 아들 아니냐? 다른 임신한 친구를 가리키며 지호야 그럼 옆에 있는 네 이모 뱃속에는 여자아가야 남자아가야? 남자아가! 정말 또 딱 맞춘 거예요. 와우. 그때 전 궁금해졌어요. 임신도 안 한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럼 왜 물어봐? 임신도 안 한 저한테 그럼 왜 물어볼까요? 여자 이상한 여자야. 제 배를 가리키며 다시 물었죠. 좀 나오셨나 봐요. 지호야 그럼 이모 뱃속에는 여자야 남자야? 그러자 지호가 물끄러미 제 배를 바라보더니 똥! 정확히 맞췄네요. 정말 정확히 맞춰버렸어요. 정확히 맞췄네. 야 진짜 우리 아들보다 더 센데. 야 아이들에겐 정말 신기가 있는 걸까요? 야, 맞췄네요. 애들은 참 대단하네요. 자, 이상민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차 버스 기사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15건, 추천수 허접하게 빵건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버스 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초차라 그런지 사람이 없었어요. 큰 택시가 탔어요. 뒷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버스 기사가 말을 걸었어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말을 걸었어요. 출근하나 봐요. 새벽부터 고생이 많네요. 아, 저보다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더 고생이 많죠. 인사를 받아줬더니 그때부터 아저씨가 방언이 터지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전 포항인데 구룡포 와봤어요. 그 구룡포항에서 울산 방향으로 내려오면 나곡서원이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해가지고 큰 길 따라 쭉 내려다보면 15분 정도 가다 그 서면 거기가 우리 동네예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한 아저씨가 민망할까봐 네네. 그러자 아저씨가 계속해서 자기 길을 늘어놨어요. 제가 사실 처음부터 버스 운전한 건 아니고요. 소모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IMF가 가지고 그때 IMF 왔을 때 그냥 전 국민이 힘들었지만 나는 더 힘들었어요. 내가 소모공장을 운영하다가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문 닫고 먹고 살려다가 보니까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는데 온 10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껴요.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90이신데 혼자 되신 지가 25년이 됐고 그 연세에도 얼마나 정중한지 몰라. 얼른 내리고 싶었어요. 목적지에 가까워자 저는 배를 잽싸게 눌렀어요. 그러자 아저씨 갑자기 버스 속도를 늦추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셋째인데요. 어머님께서 30에 전라하셔가지고 어찌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고생하신 거 보답하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손님도 열심히 사세요. 아저씨 말이 끝난가 동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도착했는데 아저씨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멀뚱멀뚱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화이팅 넘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렸고 아저씨는 미소를 날려주셨습니다.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버스를 타니까 또 그 아저씨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손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아저씨 때문에 요즘은 조금 돌아가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권우정 씨입니다. 권우정 씨. 네. 전 특이한 잠버릇이 있어요. 옷을 다 벗고 자요. 그 옷 입고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루드에 실크 소재로 된 이불을 걸치고 자면 부드러운 실크가 저의 온몸을 감싸주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저절로 꿈나라로 빠져버려요. 뭐 이해합니다.
완전 이해하죠. 불면증이던 제가 이 방법을 찾게 되면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랑 혼술을 보러 가는데 오빠 난 혼자 자는 습관 때문에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 침대는 싱글로 두 개를 사자. 왜 상상도 안 가요? 결혼했는데 싱글 두 개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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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무슨 침대를 두 개씩이나 사? 그냥 더블 침대 사자. 킹 사이즈 어때? 킹 사이즈는 크니까 괜찮지 않을까? 안 돼. 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잔단 말이야. 야, 무슨 신혼부부가 싱글 침대를 사냐? 더블 사자. 오빠, 나 정말 심각해. 정말 잠을 못 잔다고. 에이, 그럼 옆에 누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럼. 저희 부부는 2층 침대를 샀어요. 야, 무슨 숙소냐? 저는 집을 싫은 집을 기숙사로 만들어놨네. 전 1층에서 신랑은 2층에서 잠을 잡니다. 2층에 신랑이 호시탐탐 저를 노려요. 아, 귀엽다. 신혼부부 침대가 2층 침대야. 2% 넘치는 그녀. 모자란 그녀가 아니고. 야, 이 모자란 게 안 돼. 넘치는 거구나. 예, 모자란 게 낫죠. 어, 익명으로 조회수 16건 추천수 빵건입니다. 저는 여친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2주 되던 날 그녀에게 푹 빠진 저는 커플링을 준비했죠. 일찍도 준비했다. 분위기 좋은 포항 바닷가로 유인을 하여 그녀와 등대길을 걷다가 해질 무렵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손 내밀고 눈 감아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 위에 커플링 케이스를 올려주니 그녀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어머 오빠, 이게 뭐예요? 너와 나의 커플링,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지? 전 커플링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 기겁을 하며 어머 오빠, 제 손가락 굵은데. 아이, 굵어봐야 얼마나. 정말 많이 굵었습니다. 산의 대장부 같았어요. 진짜 굵은 여자들 있잖아요. 주먹대장이구나. 예, 반지가 첫 번째 마디에 걸려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 어떡하냐. 아유. 새끼 손가락에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어머 오빠, 나는 내가 남자 사이즈. 제 거를 끼워주니까 딱 맞더군요. 손도 안 잡아보고 반지부터 장만한 제가 죽일 놈이죠. 어머 오빠 미안해요. 내가 지금 머슴손이라. 아 괜찮아. 아, 난 그런 너의 손까지도 사랑해. 그리고 전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어머 오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더니 뭐 어떻게 했길래 손 잡았나 보지. 네, 손 잡았나. 스킨십을 시도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 따기 맞으면 죽는다 이제. 어머 오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하더니 여친이 저를 밀쳐내더군요. 순간 둘 사이에 어색함이 흐르고 속이 타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 들어갔어요. 근처 슈퍼에 들어가 캔커피를 하나 사서 원샷하고 여친에게 캔 음료를 하나 건넸죠. 그녀 역시 안절부절 캔 음료를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 어색한 정적을 깨고 정체모를 물줄기 하나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그것은 그녀가 그 굵은 손가락으로 캔 옆구리를 터뜨린 거예요. 놀라서 쳐다보다 한 가닥 분수처럼 쏟아지는 음료수를 멘붕으로 바라보던 그녀. 갑자기 양손으로 캔을 잡아 비틀더니 아예 찢어서 입에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으로 엄청났습니다. 김밥도 아니고 음료수 캔 옆구리를 손으로 찢어 먹다니요. 그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저에게 외쳤어요. 어머 오빠 미안해요. 어머, 도망가지 마요. 머슴손의 엄청난 악령의 소유자. 여친이랑 3년째 알콩달콩 잘 사귀고 있다. 야, 근데 놀랍게 이야. 사진이 있답니다. 누가 남자 손이야? 남자 손도 좀 두껍긴 하네요. 누가 여자 손인 거예요 지금? 조금 하얀 거. 아니 이게 여자 손 같아요. 손 끝을 봐요. 아 그러네. 아 그런가? 맞다 맞다. 손 끝이 여자 손이 더 큰 거예요 길렀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근데 길잖아요 지금. 근데 남자
두꺼비를 보는 것 같은데. 아 팔찌 차신 분이 여자분이래요. 근데 남자 손톱이 왜 이렇게 이뻐? 와 희한하다. 신부형 씨의 사연입니다. 신 혹시 이름 보고 남자냐 여자냐 하실 것 같아서 밝힙니다. 전 남자예요. 중학교에 첫 입학하던 날 생긴 일입니다. 1교시 영어 시간. 저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발음도 최대한 굴려서 연습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Hi, my name is 부형신. 부형신. 친구들과 부형신. My name is. 약간 굴려야겠네요. My name is 부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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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Hi, my name is 부형신. 알고 보니 제가 긴장해서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부형신이 비용신이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중학교 내내 제 별명은 비용신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솔로로 지낸 지 온 2년. 저에게도 핑크 풋사랑이 있었습니다. 2주일 전 소개팅으로 만난 그녀. 청순함과 섹시함을 두루 갖춘 착한 그녀. 전 절대 놓치기 싫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녀가 회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 새 차를 끌고 무작정 그녀를 불러내어 대부도로 향했습니다. 차도 별로 없고 날씨도 좋고 드라이브 코스로 딱이더군요. 바다를 바라보며 가장 비싼 회를 떠서 그녀와 먹었습니다. 엄청 잘 먹는 모습에 행복했습니다. 진도도 차곡차곡 진행되어 손도 잡고 으흐. 아무튼 저녁이 되어 집에 가고 있었죠. 돌아가는 길이 차가 무지 막혔지만 아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녀와 도란도란 대화의 꽃을 피워가던 그때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왜 울지? 멘붕이 된 그 순간 그녀가 차 좀 세워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기분이 언짢으시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전 당장 차를 세워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방파제 길이어서 양옆으로는 바다밖에 없고 왕복 4차선 좁은 도로라 세우고 자식할 곳이 없었던 곳이고 차는 엄청 막히는 상황에 앞으로 8km는 그 상태로 가야 됐어요. 조금만 참아봐요. 회 먹은 게 이상했나 봐요. 제발 아무데나 세워줘요. 그녀는 울부짖기 시작했고 바다로 뛰어들 기세였기에 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차에 있던 각 티슈에 남아있던 휴지를 뽑아 밖으로 던지며 급한 대로 여기에다 한번 해결을 해보시죠.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는 각시치를 받아든 그녀. 전 룸밀러를 접어주며 그녀를 뒤쪽 자리로 이동시켰고 운전석 창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싼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냄새도 편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역시 남의 것의 냄새는 어느새 순결한 나의 코를 더럽혔고 전 그녀 앞에서 한 번도 피우지 않던 담배를 꺼내들어 그래 그녀도 사람이야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담배 연기를 코로 채우며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요하게 그녀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저의 연락을 피합니다. 그녀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전 괜찮습니다.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제 코도 당신의 향기를 잊어가고 그 살짝 흘려놓은 그 세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제 친구 L군의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차를 반납할 때 비치에 둔 고급 방향제를 보며 나에게 빵 웃어주던 L군에게도 L군아 미안하다. 사랑해. 해주셨네요. 1994년 봄. 18년 전인데요. 기분 나쁘군요. 대학교 근데 데뷔했죠.
94년에 그때 데뷔했죠. 저희도 그때 데뷔. 네. 같은 94년. 연도에 데뷔했죠. 94년 데뷔. 네. 94년 여름이요. 전. 저희도 여름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있구만. 1994년 봄 언제 들어갈 건가요? 이제 하려고요. 대학교 통기타 동아리에서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누나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 있지? 눈을 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누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동아리원들이 단체로 조문을 갔습니다. 상갓집엔 처음 가보는 거라 어떻게 누나에게 위로를 해야 하나 걱정하며 한 명씩 조문을 시작했죠. 제 차례가 되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고인 앞에 절을 두 번 하고 상주와 맞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제 앞에 그 누나가 서 있는 겁니다. 무언가 위로의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나와 눈이 마주친 나는 그만 누나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었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누나, 소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날 이후로 잘 어울리네. 그날 이후로 전 동아리 근처를 얼씬거리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씨의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280건. 추천수 거지같이 두 건. 늦은 밤 공중 화장실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가 갓 12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아주 달달하고 끈적끈적했던 여름 저녁을 먹은 뒤 오빠 손잡고 걷고 싶은 마음에 집 근처 공원에 갔어요. 분위기에 걷고 있는데 화장실이 마려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화장실이 어떻게 마렸습니까? 똥 마려운 거죠. 화장실이 어떻게 마려워요? 화장실이 나옵니까? 가고 싶은 거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마침 공원 안에 공중 화장실이 있어서 가려는데 혼자 가기 좀 무서워서 오빠를 앞세워 남자 화장실로 갔어요. 야, 내가 밖에서 망 봐줄 테니까 얼른 볼일 보고 나와. 근데 졸졸졸 소리가 너무 적나라할 것 같은 거예요. 오빠 그냥 나가 있어. 왜? 자기 똥 싸게? 이런 무도 없는 자식. 아니야, 창피하니까 그러지. 그래 그럼 얼른 싸고 나와. 밖으로 나가는 오빠의 발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콸콸콸 작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이분 콸콸콸 나오나 봐요. 조용히 다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직 콸콸콸 중이었고 이 소리를 아직 오빠에게 들려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급하게 큰 소리로 나가 있으라니까! 왜 들어! 어, 나가 있어! 나가! 그러자 네, 오줌만 싸고 나갈게요. 저 오줌만 싸고 나가겠습니다. 이거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오줌만 싸고 나가겠습니다. 네. 곧이어 아저씨의 졸졸졸이 들렸고 전 그 소리가 끝날 때까지 얌전히 안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했어요. 잠시 후 아저씨는 갈게요 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가셨어요. 남자 화장실에 난데없이 여자의 호통을 들은 그 아저씨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남자 화장실. 친구의 얘기지만 내 얘기인 척 써보는 사연 이렇게 써 있어요. 솔직해요. 제목이 이거예요. 저희 대학 시절 조리과 교수님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실습 시간에 만들어진 요리를 절대 맛보지 않으시고 오직 모양만 보고 점수를 주셨어요. 이게 뭐야? 데코레이션 과인가? 뭐 이딴 선생님이다 있냐? 그래서 학생들은 점점 맛은 무시하고 데코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 정도가 심해지더니 물감을 쓰는 애들도 나오고. 모형을 쓰는 애들도 나오고 학생들이 요리는 점점 엽기적으로 되어갔어요. 그래도 교수님은 마냥 모양만 힐끔 보고 지나가시면서 시크하게 점수를 매기죠. A, A볼, B, A, B, A볼, A.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조리가 끝나가는 와중에 교수님이 혼자 말을 하셨어요. 아, 배가 고픈데. 먹어본다. 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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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든 몇 조들이 못 먹는 음식을 만든 몇 조가 흠칫했어요. 배고픈 교수님은 자기 쪽 음식을 드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조리 시간이 끝나고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며 돌아다니다가 A조의 케이크가 무척 마음에 드신 듯 멈춰섰어요.
맛있겠는데? 에이뿔 에이뿔 생크림 대신 헤어 무스를 쓰네 이거. 그림이 잘 나오잖아 이게. 생크림처럼. 네, 무스가. 에이쥬는 당황했어요. 교수님이 케이크를 먹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이조원 여자아이들이 야 에이뿔이래 얘들아 먹자. 갑자기 에이조원들이 미친듯이 케이크를 향해 달려들더니 마구 먹기 시작했어요. 헤어 무스로 만든 케이크를요. 아이고 참고 다들 끝나고 먹지 그거를. 죄송합니다. 우걱우걱우걱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만. 교수님은 인상을 쓰며 다른 줄로 가셨어요. 에이조의 순발력에 감탄했어요. 이야 버린 거지 뭐 없애는 거지. 그리고 교수님이 비조의 케이크 앞에 멈췄을 때 태코가 좋구만. 에이뿔 얘들아 우리도 에이뿔이를 먹자. 비조연들이 역시 미친듯이 달려들어 케이크를 뜯어먹기 시작했어요. 순간 접착제로 데코를 한 케이크를요. 어떻게 일단 막 걷어내고 먹는 거죠. 막 걷어내고 아 이것들이 왜 이래 끝나고들 먹으라니까 왜 이래. 어 죄송해요 우리 너무 배고파서요. 비조도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희 조 앞에 섰을 때 저희 조는 심각했어요. 저희 조는 케이크 빵 대신 스펀지를 썼거든요. 뭐야 여기 어느 학교야 이거. 에이뿔 에이뿔 와 에이뿔이다. 얘들아 먹자. 먹자. 저희는 케이크를 칼로 쓸 수도 없고 칼을 쓸 수도 없고 손으로 케이크를 뜯어 먹어야 됐어요. 저희 조는 스펀지를 먹었어요. 스펀지를 막 먹었어요. 아 오늘 이것들이 왜 이래? 니들은 밥도 안 처먹고 되냐 왜 이래? 어제 굶으세요. 스펀지는 정말 눈물을 부르는 맛이었어요. 스펀지 먹어보셨어요? 그렇게 죽음의 평가가 끝나고 엽기 케이크들을 먹은 학생들은 안색이 점점 똥색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희는 피를 토해냈어요. 야 난 저녁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교수님은 애초에 저희가 만든 케이크를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요. 신청곡은 우은미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야, 재밌어요. 여은희 씨. 할머니와 조카의 네버엔딩 잼잼. 네버엔딩 잼잼. 네. 끝나지 않는 잼잼. 네네. 주말에 오랜만에 조카가 놀러 왔어요. 봤더니 할머니랑 앉아서 전기놀이를 하고 있더군요. 손에 피 안 통하게 해서 전기 오르게 하는 놀이 아시죠? 이거. 나이대로 이렇게 잼잼 한 다음에. 엄마한테 배웠다면서 조카가 할머니 손목을 꼭 잡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쭉쭉 펴더니 할머니 이제 할머니 나이만큼 잼잼 해봐. 하더군요. 끝나지 않는 잼. 나이만큼? 아 빨리 나이만큼 잼잼해야 전기 나온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는 95이신데요 와 정정하신가 보다. 중간에 까먹겠다 하시다가 할머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조카 손에 쥐가 나고 말았어요. 숫자를 20까지밖에 못 외우는 손주랑 잼잼하시기엔 연세가 너무 많은 할머니 둘이 앉아서 할머니 잼잼 다시 그걸 지켜보는데 어디 가서 피카츄라도 불러오고 싶었습니다. 자 이신혜 씨의 사연입니다. 조회수 18건 추천 빵건 친구 콜센터 상담 사연입니다. 아 콜센터 기다리는데요. 제 친구는 삼선 서비스 센터 세탁기 부서 상담사입니다. 삼선. 세탁기 부서 상담사요.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걸려왔어요. 사투리를 걸쭉하게 쓰는 60대 할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시기 우리 세탁기 문짝에서 계속 거품이 나온다니까 물을 꽉 눌러도 이것이 나오는데 어찌 쓴다요? 네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겠는데요. 세탁기 모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모델명이라? 그게 어디에 있다요 그게? 어디에 붙어있더냐 그게? 네 고객님 세탁기 보시면 버튼 누르는 쪽 폭이 돼 있습니다. 잠깐만 그거 기다려보시오.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놓고 모델명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나도 안 오십니다. 유유유유유유 고객님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두두두두 다다다다다다 들렸고
아니 그곳이 아무리 찾아도 없네. 모르겠단 게. 안 배요. 안 배인다니까. 스피드 퀴즈가 시작됐습니다. 그 있잖아 드라마 해품자리에 나오는 애. 김수현? 아니야 여자. 한가인 말씀. 한가인? 오, 그 한가인이 그 아이가 쓰는 세탁기요. 아 그럼 드럼 세탁기를 쓰시는군요. 세진이는 어떤 걸 사용하시나요? 그 입 나온 개그맨이 선진하는 거. 입 나온 개그맨. 개그맨이요? 남자 입 튀어나오고 아. 안경 써불고 있잖아. 글쎄 누구지? 아 맥도기. 아 유지석 씨가 광고하는 세진을 쓰시는군요. 어 그거요 그거 정답. 친구는 이상하게 어찌라도 웃기던지 웃음을 참고 고객님 그건 세제를 너무 많이 넣으셔서 나오는 증상이고요. 세제를 넣을 때 스푼에 표기된 선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드렸다고 합니다. 듣다지 않게 스피드 퀴즈를 덕분에 아주 즐거웠다고 하네요. 구 남친이 돼버린 그 사람. 주에서는 14건 주에서는 반건입니다. 전 정말 남 부러울 것 없는 여자였어요. 남친이 얼굴 잘났지 배려심 많지 능력 좋지 다들 저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부러워했죠. 무슨 인터넷 댓글 보는 것 같아요. 전 정말 난년이었어요. 이게 좀 웃긴 여자네. 스스로를 난년이라고. 자, 네 여기까지 8만원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그랬다는 거죠. 친구네 커플과 펜션으로 여름 휴가를 가게 됐죠. 펜션에 가서 곰 같은 여우짓을 하며 즐겁게 놀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어요. 평상시 저라면 술 깬다고 씻지 않고 바로 잤을 때지만 술 깨면 싫어서 그냥 씻지 않고 바로 잤는데요. 네. 원래는 옆에 남자친구를 의식해서 샤워에 머리까지 감고 나오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물이 떨어지는 머리를 수건으로 자연스레 감싸 올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훗! 표정을 보니 이미 뻑 같더라고요. 남자들의 로망. 품이 큰 흰색 셔츠를 입고 바디 클렌저 향을 가득 품은 채 말했죠. 자기도 빨리 씻어. 아, 그냥 자지 말고 빨리 씻어. 난 안 씻으면 잠이 안 오는데. 자기야, 빨리 씻어. 애교 섞인 말투에 남친이 냉큼 일어나 저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자기, 로션 뭉쳤다. 내려와봐. 로션 뭉쳤다? 로션? 난 로션을 바르지 않았는데. 발을 뒤로 빼는 순간 남친이 한 발 다가와 뭉쳐진 로션을 자기 손가락에 가져다 놓으며 펴 바르는 신용을 했어요. 로션이 얇게 펴 발라지기는커녕 더 단단히 뭉치어지며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어? 뭐지? 제 얼굴 또한 잿빛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 로션은 바로 제 코딱지였어요. 코딱지. 얼굴에 코딱지 붙여. 제가 눈치채기 전엔 남친은 더 빨리 눈치챈 것 같은데 손에 비비기 시작한 코딱지는 어디로 스며들기는커녕 오히려 비비면 비빌수록 부피를 더 키워 검은색을 띠며 쫀득쫀득하게 남친의 손에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미칠 지경이더군요. 정주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의 손만 한참을 움직이다가 그 사람이 화장실로 퇴장하면서 제 연애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더 이상 만남이나 설명 없이 전 그렇게 코딱지와 함께 그 사람 인생에서 영원히 씻겨져 나갔어요. 전 난년이었는데. 와 이렇게 여자. 아니 뭐 근데 뭐 그거 붙었다고 그렇게 또 헤어지실 것까지는 그러니까요. 뭐 그럴 것까지는 네. 없는데 그 전에 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셨나 보다. 정말 컸나 보죠. 네? 정말 크면 충격받을 수 있어요. 그거 이제 그냥 새 하얀색이 아니고 충격받을 수 있어요. 약간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거 느낌. 거의 흰색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역시 펴 바를 수는 없습니다. 절대 피부에 스며들지 않아요. 제목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네? 방준식 씨의 사연입니다. 친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놈이 막 전역을 마쳤던 시기
세상 모든 여자들이 예뻐 보이고 세상 모든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을 때죠. 어느 날 학교에서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온 그놈. 걸렸어! 저 여자야!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놈은 여자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한 학기 동안 무려 9명의 남자로부터 고백을 받은 판무파탈이었습니다. 그 밑에 써있어요. 여신급 미모가 아니라서 남자들로 하여금 저 여자는 내가 꼬실 수 있어. 아, 나는 만만해 보이는 거구나. 용기를 갖게 만든다는. 아, 용기를. 네, 그런 전설적인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놈은 굴하지 않고 여자에게 들이댔습니다. 10번 찍어 10번을 차였어요. 드디어 11번째 차이던 날 밤 그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또 차였다. 다신 찾아오지 말래.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정말 좋아했나 봐. 이게 사랑의 시련인가 봐. 그놈은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새벽에도 문자가 오더군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안 와. 왜 사람들은 사랑이 가슴 아프다고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 절절한 장문의 문자였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문자가 오더군요. 나 왜 이러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 몇 시간 후. 나 밥이 넘어가질 않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다. 그리고는 명언을 남겼어요. 나 이제 알았어. 사랑은 가슴이 시키는 거구나. 가슴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그리고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나 응급실에 실려왔어. 전 너무 놀라 바로 전화를 했죠. 야, 너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더니 쓰러진 거야? 그러자 그놈이 말했어요. 아니, 나 기흉이래. 수술 받아야 된대. 진짜 가슴이 아픈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가슴이 아픈 거야. 그놈은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게 아니라 마르고 키 큰 젊은 남자 그리고 흡연자에게서 잘 발생한다는 기흉 때문에 진짜 통증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은 가슴이 시켜서 하는 거라더니 그 통증이 다른데. 수술 받으니까 가슴이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바로 다른 여학생한테 고백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PD가 정의를 내렸네요. 사랑은 기흉이 시킨다. 한영균 씨 조회수 50건 추천수 2건 흑인 친구의 결혼식 그리고 복수. 저희 학원 영어 선생님이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영어 선생님에게는 톰이라는 흑인 친구가 있었대요. 톰은 한국에서 같은 영어권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죠. 톰의 결혼식 전날 친구들과 모여 얘기를 하는데 톰이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한국에선 결혼식에 선인들한테 어떤 인사 해야 돼? 한국말로 가르치죠.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선생님은 손님들이 오면 악수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 임신 중? 임신 중이 뭐야? 아주 고맙다는 뜻을 가지는 극 존칭어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알았어. Thank you, friend. 다음 날 결혼식. 톰은 새신랑 복장으로 식장에 온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인사를 받은 하객들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축하를 해줬죠. 그때 말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톰 결혼 축하해요. 한국에서 힘들었을 텐데 잘 살아. 네, 감사합니다. 임신 중입니다. 아이고 뭐가 그리 급했어. 얼마나 됐는데? 그 말에 톰은 연애를 얼마나 하는 줄 묻는 줄 알고 4년 됐습니다. 어리둥절하신 아주머니께서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임신 중이란 말의 뜻을 알려주셨고 뒤늦게 속은 걸 알게 된 톰은 씩씩댔지만 친구들은 이미 다 도망을 간 뒤였어요.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됐죠. 톰도 하객으로 초대를 했죠. 내심 불안했어요.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별탈 없이 결혼식 시작됐고 무사히 신부 입장까지 마치자 선생님은 안심했습니다. 벅찬 마음으로 신부의 팔짱을 끼고 주례사를 경청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웬 흑인 꼬마아이가 앞으로 뛰어나오더니 선생님의 다리를 흔들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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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고파! 아빠! 돌아보니 톰이 V자를 그리며 씨 웃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톰의 아이였습니다.
결국 톰이 해명을 하고 해프닝이 끝났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어, 제대로 된 복수인데요. 복수 쎘네요. 김윤수 씨. 김윤수 씨. 아, 옷을 입어야겠다. 추워요? 여기만 바람이 나오나 봐요. 동네 도넛 가게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있던 남녀 커플이 투닥투닥 말싸움을 시작하더군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은근 그 커플의 대화에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남자가 일목요연하게 여자의 잘못을 따지고 있었고 여자는 멍때리는 표정으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쏴대던 남자가 여자의 표정을 보더니 더 열이 받아서 소리쳤어요. 야 씨앗! 너란 사람한테 완전 질렸어. 너 내 말 듣고 있니? 여자는 계속 멍했고 남자는 더 열이 받아 그만하자! 우리 그만해! 서로 더 안 좋게 끝나기 전에 우리 그만 만나! 그런데도 여자는 멍... 그 표정이 너무 웃겨서 저는 간신히 웃음을 참고 있는데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이제 난 너 모른다. 연락하지 마라. 나 아는 척하지도 말고! 하고 가려고 하자 그제 여자가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앉아봐. 남자는 화가 많이 난 듯 오빠라고 하지마! 씨앗! 난 널 모른다 이제! 하며 나가려고 하자 여자가 남자를 붙잡으며 저기 아저씨 잠깐 앉아보세요. 순간 주위에 은근 엿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빵 터졌고 남자도 어이가 없는지 실실 웃더니 객석을 의식한 듯 사람들 쪽을 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람들 보면서 그랬대요. 그냥 다음 기회에 헤어져야겠네요. 다시 앉아서 이벤트인가 보다 이벤트. 여자랑 대화하던 남자는 뭔가 해결책을 구했는지 10분 후 여자가 남자 팔짱을 억지로 끼며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그 둘은 다음 기회에 헤어졌을까요? 문지혜 씨입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 수영장에 가십니다. 그 시간대엔 아침잠이 없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신답니다. 그날은 수영장 사우나에 아빠랑 다른 할아버지 두 분이 몸을 지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할아버지가 하면서 들어오시더니 앉아계신 할아버지들께 사우나가 쩌럭쩌럭 울리도록 인사를 하더래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아니 형님들 어제 내가 노인 중에 갔는데 말이에요 내 나이가 예순인데 아 나보고 빗자루질을 하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에? 그 빗자루질을 하면 내가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에?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더래요. 그러자 조용히 듣던 할아버지 한 분이 엄마 내가 나이 70인데 마대지래 임마. 예수님은 임마 청소년이지 자식아. 청소년. 예수님은 청소년이요. 조용해. 그런데 두 할아버지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시던 제일 연세가 많아 보이시던 할아버지께서 감으셨던 눈을 지그시 뜨며 웃기지도 않다는 듯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쓰레기통 비운다. 입들 쳐다물고 몸이나 지죠. 아빠는 개콘이 따로 없다며 사우나하다 나와서 한참을 웃으셨다고 합니다. 크크크. 에러, 에러, 에러.